미국 증시 하락의 여파로 오늘 전문가들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네 명이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원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화 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시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원택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에 S-Oil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니터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원 차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차장님, 미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증시 오늘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뭐 큰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도 지난번 제조업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한 번 더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막판에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세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클리브랜드 총재에게 발언이 있었으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긴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기업 이슈와 더불어서 함께 좀 작용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좀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전기차 쪽에 대한 포화 상태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되는 모습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아자 같은 동일하게 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운송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좀 급감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전기차 쪽에 대한 하락세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부각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괴롭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종목별 흐름들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지수의 방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효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좀 동일하게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락 종목 개수가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펀더멘탈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고 종목에 있어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흐름들로 좀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증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까지 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여러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지금 짓누른 요인이 오늘은 좀 많죠. 우선은 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이 약간은 오늘 좀 시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쪽에서의 이 어떤 큰 저는 그 전에 좀 예상이 좀 됐던 상황에서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이 테슬라 쪽에서의 이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어제도 시장을 좀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주도주에 대한 랠리 부분은 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만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약세는 보이더라도 약보합세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소강 국면이긴 하죠. 뭐 종목별로 이 반도체 AI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좀 유동성이 좀 많이 몰렸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움직이가 좀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뭐 종목별 장세가 계속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결국은 수남의 장세가 어떤 섹터로 가야 되는 부분은 좀 지켜보고 후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주도주에 대한 어떤 이 AI,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흐름은 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 어떤 매수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약보합장 정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 테슬라 이슈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차장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시스템 좀 보고 있고요. 뭐 방산 쪽과 ICT 부분 쪽을 사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뭐 최근 시장의 약세 구간 쪽에서도 상당히 좀 견조한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3월 달에 한국항공우주와 1,639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매출액 대비 거의 한 7.5%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대주주로서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인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언급되면서 가산에 좀 강한 급등을 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시스템도 함께 기관 수급과 동반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오늘 같이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좀 펀더멘탈이 좀 좋은 종목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화 시스템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실적 모멘텀 그리고 어제 생긴 인적 분할 모멘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예, 저는 이제 원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화장품주도 의료기기,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택 같은 경우에도 이 올라지우 장비나 여러 지금 남미 쪽에서의 그의 판매 부분은 몇 년간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과 뭐 다른 어떤 신흥 국가 쪽으로의 시장 진출에 있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대만과 일본 쪽에서도 아시아 지역 국가의 판매 부분은 이 남미 쪽 보다는 약간 좀 미진하지만 지금 현재 뭐 판매 대수나 여러 가지 시장을 점유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행보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태국 법인 설립도 완료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이 그전에는 어떤 무료에서 이제 유료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피부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대수의 어떤 기계 쪽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모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이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낮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의료기기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 원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